자,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감기가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좀 약간 이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 메뉴는요, 마약찜닭, 칠성포차의 마약찜닭인데, 배달이 돼요, 저희 동네는. 오뎅 면만 있으면 딱이다. 오뎅이래, 그거 뭐야. 우동. 아, 뭐야. 마약찜닭 순살 먹방입니다. 진짜 맛있거든요, 여기. 제가 원래 자주 먹는 곳이라서. 근데 원래 메뉴가 혼자 1인에서 먹기 되게 힘든 메뉴였는데, 엄청 양이 심하게 많아가지고 그랬었는데, 이제 반말이가 나왔네요. 정말 다행이게도. 저는 껍질을 싫어해서. 다행히도 반말이가 나왔어요. 정말 다행이네요. 이제 진짜 완전 완벽히 내 스타일이 됐어요. 약간 이렇게 말랑말랑한 거좀 싫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찜닭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쪘다고? 맛있어. 제가 시상식 전까지 다이어트를 하려 했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아팠어가지고, 감기 때문에 아팠어서 엄청 많이 먹었어요. 힘이 없어서. 막 일부러 더 먹었거든. 감기 때문에 아픈데 살 빼려고 했는데 못 빼겠더라. 못 빼겠어서 제가 그냥 살 빼는 거 포기했어요. 아, 기훈이가 이거 먹고 싶다 그랬어? 찜닭 옆에는 우동 국물 같은 느낌 맛이에요. 우동 같아요, 우동. 아이폰 8 플러스 블랙, 실버 선택해달라고? 나는 골드인데. 화이트 골드. 난 화이트 골드인데. 아, 뭐 아파. 골라 먹으니까. 아, 유튜브에 방송 켜고 자는 거 매일 본다고? 어제도 잤는데. 아, 그저께. 그저께도 방송하다 잤어. 방송하다 자다가 뭐 시켜놔가지고, 통닭 시켜놔가지고, 통닭 때문에 띵동 하는 소리에 내가 자다가도 이렇게 계속 가는 거야. 다시 보기요. 내가 내거 봤거든. 그래서 여긴 좋은 게 당면이 이렇게 있어. 당면 너무 맛있거든요. 난 실버 블랙 둘 중이라면은 블랙. 근데 그거 만약에 골드가 없어요라고 그래서 그러잖아. 근데 골드 아니면 안 삽니다. 계속 이렇게 하잖아. 아, 골드 아니면 안 살게요. 이렇게 하면은 골드 어떻게 해서도 구해줘. 자기네들이 귀찮아서 그런 거지. 어떻게 해서든 구해준다. 근데 난 진짜로 골드 아니면 살 생각 없었거든. 그래서 아, 골드 아니면 조금 그래요 이렇게 했는데 진짜로 골드 구해주시더라고. 맛있죠?
떡도 많고 마음에 들어. 어, 그거. 근데 그리고 나는 핸드폰을 두 개 샀거든요, 바로. 그래서 구해주셨을 수도 있어. 어, 샤넬아, 너 근데 왜 그 닉네임 바꿨어? 한 개는 방송용. 한 개는 방송 송출을 해야 돼. 아이폰은 방송이 안 돼. 이상해. 이상한 게 돼. 어, 콧물 나왔어. 나 콧물. 방송이 안 돼요. 안드로이드 아니면. 그리고 일단 첫 번째로 왜 방송용 폰을 사냐면 방송 중에 전화가 오거나 그러면 끊겨요. 방송이. 그래서 힘들거든. 그래서 BBM을 야외 방송하는 BJ분들 전부 다 핸드폰 두 개예요. 어, 형마님 안녕하세요. 어떻게 왜 아까 건빵이었어? 찜닭 좋아해요. 아, 콧물 난다. 곤력행이 없죠 하는데. 오늘 휘방을 많이 했나 보네. 내일 시상식 가서 그런가? 대구님은 방송 어디 봐요? 아! 내가 언제 쏟았지? 아씨 이거 새 옷인데 짜발라네. 어디 가서 봐요? 방송? 역현 방송? 일단 향이 차비 발언 돼요. 차비 발언 돼요. 도아님도 역캠에 포함인가요? 하는데 당연하죠. 장난치세요? 완전 이렇게 역캠 없어요. 뱅지는 끝나지 않았다 하는데 뱅지우 어떻게 됐어요? 뱅지우님 사귀어요? 사귀어요? 뭐야? 유선아 향이 도와 엣지 한나 화정 서리 이슬이 재원. 와 진짜 쩔었다. 거의 매니아였다. 역캠 매니아 거의 그냥 쩔었다.
키 작아요. 160 작아요. 남자가 무슨 옷을 입었을 때 심쿵하냐고? 알람 켜둔 건 없다고. 아 진짜? 남자 옷은 무슨 옷 입어야 심쿵해요? 했는데 벗어야 심쿵하는데 근데 여자들도 내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여자들도 좀 그런 거 있어. 남자들도 솔직히 좀 우리가 19세로 얘기하자고 하면 남자들도 이런 거 있잖아. 이 사람이 몸매가 안 좋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몸매가 완전 좋은 여자였던 거야. 그럼 반전 매력에 대박 심쿵 약간 이런 거 있잖아. 여자들도 그렇지 않아? 막 진짜 막 엄청 이상한 진짜 멸치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딱 이렇게 스치다가 이렇게 딱 남자 딱 이렇게 쳤어. 근데 돌 딴딴 땡땡한 게 띵 어? 튕겨나가. 내 손이 튕겨나가 띵 치자 말자 띵띵 아 뭐야 이 자식 봐라 제법인데 약간 그런 거 뼈일 수도 있다고? 뼈일 수도 있지. 그래서 여자들도 그런 거 있어요. 좀. 아 근데 남자는 뭐니 뭐니 해도 그냥 자기 스타일에 맞게 그냥 어느 정도 꾸밀 줄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꾸밀 수 있는 사람. 어느 정도. 근데 렌즈 끼는 남자는 싫어요. 자기를 꾸미는데, 꾸미긴 꾸미는데, 서클 렌즈 끼는 사람. 서클 렌즈 끼는 남자는 싫어요. 아, 잘라줘. 왜 안 잘라줘? 아, 시력 때문에 투명 렌즈 끼는 건 아무렇지 않은데 서클 렌즈는 싫어요, 남자가. 케이 왁구는 평범한 거지 안 그래? 하는데 케이는 잘생겼어요. 잘생겼는데 아프리카 BJ 원래 하시는 분들이 잘생긴 거에 비하면 살짝 딸리는 게 아닐까. 아이 내가 그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아니 아우 죄송합니다. 또 무슨 말을 제가 한 건지. 잘생겼는데 약간 남캠들한테는 살짝 밀리지 않을까. 잘생겼긴 한데 BJ를 할 만큼 잘생긴 건 아닌 것 같은 뭔가 말빨로 BJ 하는 게 더 나은 것 같은 그 뭔가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약간 K는 매력이 있지. 매력 있어. 응, 그러니까 K 방송을 보면은 얘 말하는 거 좀 매력이 있네 이런 느낌이 들지. 야 얘 진짜 생긴 거 잘 생겼네 이런 느낌은 솔직히 안 들어. 보고 야 얘는 진짜 그래도 얼굴로 방송하네라고 느끼 생각하게 되는 게 남순이 오빠나
김인호. 그리고 양순혁이랑 김인호님. 아, 김인호 오빠. 좀 그래도 딱 보고 진짜 얼굴로 방송하시는 분들이구나 이런 느낌이 나지. 약간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 도화 하면은 어? 아 섹시 역캠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 비슷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 K가 남캠할 외모는 아니다. 이렇게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합니다. K가 남캠할 외모가 아니다라는 게 아니고 그 얼굴로 방송하는 BJ들 중에서는 살짝 딸리지 않나. 저같이 얼굴로 방송하는 역캠들 사이에서 제가 딸리잖아요. 그런 거죠. 똑같은 거죠. 근데 얼굴로 방송하는 사람들을 그 얼굴로 방송하는 사람들보다는 내가 살짝 딸린다라고 생각하시죠, 여러분들. 근데 실물은 내가 이긴다. 진짜로. 봤죠? 그건 도아님 실물을 안 봐서 그래요 라고 하시잖아요. 괴굴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들으셨죠? 귀를 쫑긋 세우고 들으세요. 아 나도 뭐 캠빨이 있을 때 있겠지 뭐. 모르겠어요. 근데 실물을 잘 모르겠어요. 실물이 뭐가 어떻게 나온 건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사람들이 실물이 낫다고 해줬어요. 예의일 수도 있고. 잘 모르겠어요. 아, 근데 너무 배불러. 나몰라 패밀리냐 하는데 따라했어요. 모르겠어요. 제가 소중한 게 이제 제가 모르겠어요. 셀럽들만 한다는 이 아디다스 협찬을 받았는데요. 제가 모르겠어요. 도아님 70이네 안 들었어요? 하는데 모르겠어요. 오케이. 제가 잘 모르겠어. 71등입니다. 글 내려주세요. 솔직히 71등 아니에요. 솔직히 71등은 최군 오빠예요. 나는 솔직하게, 제 양심있게 한 90몇 등일 것 같아요. 양심있게 인정. 모르겠어. 제가 모르겠어. 콧물이 나고 감기가 걸려서 제가 모르겠어. 진짜 잘 모르겠어. 지금 에어컨을 켜놔가지고 약간 지금 더운지 잘 모르겠어. 잠깐만요. 기다려주세요.
잠깐만요.